혹시 연애 해보셨습니까? 싸우자는 거야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건 아니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멈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안 하다가 못 하다가 아니라 안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뭐썸 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호감이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냥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을까요? 달라야 할까요? 달라야 되니까 물어봤겠죠? 어지간하면 달라야 될 겁니다. 원래대로,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만 해서는요, 특별한 관계 안에서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연애를 하면 연애하는 그 당사자와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 나 원래 말이 없어. 어쩌라고. 헤어지자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게 아니죠. 자기가 원래 갖고 있지 않은 성향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 말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내 삶에 반영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독고다이, 내 맘대로 한다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연애를 한다면, 특별한 관계를 만들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연애 초기라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사실은 듣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겠죠. 다 듣고 귀를 기울이고, 아,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러면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줄때 교정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습관대로 해서는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듭 얘기 드립니다. 원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던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 마. 여러분, 없던 모습을 입고 어떤 모습들로 변화돼 가며 여러분 관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내 스타일에 맞춰 뭐 이런 거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반영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 제가 별로 이렇게 좋은 경청자는 아닌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랑, 오늘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 듣고 있죠? 아내랑 대화를 할때 제가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참 문을 잘안 닫아요. 이렇게 뭘 열면 문을 잘 닫지 않습니다. 서랍을 열면 잘 닫지 않아요. 근데 그 지금 한 10년 정도,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군요. 10년 정도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10년째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 제 스스로를 볼때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열고 다시 와서 봤는데 열려 있는 걸 제가 보는 거죠. 누가 열었어? 나야? 난 거죠. 여러분,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내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심하다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어지간하면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했으면 좀 들어요. 들었으면 좋겠죠?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듣는다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나의 말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생각하고 내 안에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반영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행위가 뭐냐? 바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제일 못하는 거죠. 제가요. 설교 듣기의 기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요,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멀티플레이가 나는 되는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이제 정보에 대한 이야기, 어떤 가벼운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어떤 일을 하면서 대화를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듣기가 아닌 것이지요. 경청이라고 하는 좋은 듣기의 태도에는요, 반드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단순히 멈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어 서서 주목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함을 위해서는 또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하며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적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굉장히 짧죠?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읽어보셨나요? 하박국은 예언서 중에서도 제법 특이한 예언서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은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어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경고하거나 경성을 깨닫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서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에돔이나 다른 나라를 향한 예언도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질책도 의외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개인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의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정론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이 세상이 너무 악했던 것입니다. 뭔가 부당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이 쇠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하박국이 받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박국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가?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고 또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박국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하박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악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너무 악합니다. 하박국이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오케이. 하지만 나도 이미 알고 있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지. 나의 백성인데 나와 함께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지금 온전하게 행하고 있지 못해.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어.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박국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기는 한데 하박국 눈에 바벨론이 더 나쁜 놈들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우리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1장 말미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1장 말미에 던진 다음에 2장 1절에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세모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질문한 다음에 하박국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이것을 하박국이 납득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하박국서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말씀을요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이번 설교 시리즈가 설교 듣기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 했던 하박국의 방법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무엇을 했습니까? 초소 위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로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답을 납득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이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성루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루는 무엇입니까? 성 위에 있는 누각을 이야기합니다. 파수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 위에 파수하는 곳을 누각을 왜 만들어놨죠? 뭐라고? 정찰을 하려고. 맞습니다. 보는 것이에요. 파수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의 안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적을 관찰하거나 재회를 관찰하고 바라보는 곳이 바로 이 성루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루에서 파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렇죠? 흙이 보는 게 아니라요, 멍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계속해서 봐야 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되어지는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다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성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멈춰 서야 하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뭐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멈춰 서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어떤 자리에 가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들어야 하는 곳, 보아야 하는 곳에 올라가서 보기 위한 작업을, 전초 작업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고를 정리하고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멈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말이 오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나의 사고 구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10분 전에 오라는 얘기도 자주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많이 바쁘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왔을 때 허겁지겁 달려와서 자리에 앉아서는 사실 말씀을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오늘 듣는 이 주제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입장을 반영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어떤 시리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사랑 설교를 했던 것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듣기 앞서서 그리고 들은 뒤에 여러분 멈춰 서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잘 안 참죠. 말티즈는 참지 않잖아요. 잘 안 참습니다. 따져 물어야 되고, 그렇죠? 오래 참고 상대방을 기다려주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기보다는 일단 반응하고 억울한 일은 풀어야 되고 눈앞에 대고 쏴야 되고, 눈앞에다 안 쏘면 속으로 내가 언젠간 복수할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마음속으로 품거나 아니면 자기를 죽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참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 입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할 때 그런 얘기, 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구나, 참 어쩔 수 없어, 그래 우린 인간이니까 자 집에 잘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니라면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려면 놓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멈춰서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뒤에 또한 멈춰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멈추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잠깐 멈춰! 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위한 멈춤일까요? 유신이가 제 둘째 아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시기입니다. 이상하게 안 빠른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안 빠른데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잘 안 잡혀요. 그럼 여러분 계단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유신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잘 가라. 이렇게 놔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 기만! 기다려! 야! 거의 소리를 지르고 욕만 안 하고 거의 모든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멈췄다가 잘 떨어지라고 거기서 멈추라고 할까요? 아니요. 멈춰서서 방향을 바꿔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멈춤은요, 가던 길을 계속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해를 잘 시키고 설명을 잘 해서 알아듣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는 건 알겠어요. 근데 싫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숨을 푹 쉬고 뒤로 돌아서 받는 열을 식히는 수밖에 없죠. 네 말을 알겠는데 난 내 맘대로 할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이유는요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방향을 조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고집하는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가 기간 동안 틈틈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Making Sense of Christianity라는 영어 제목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말이 되도록 설명하는 책입니다. 변증서이지요. 무신론이나 세속주의에게 기독교적인 답을 이야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기독교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오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합니다. 물론 100% 다 납득이 되진 않지만 동의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랑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신실한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진지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낌과 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좋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아 좋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합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규정 없이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낌과 감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느낌과 감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치되는 아주 드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삶을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양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임원으로 임하고 소그룹 리더로 임하고 찬양팀으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잘 헤아려 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왔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쉬우니까 해보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평생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이 나에게 오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에게 온 말씀이 맞다면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려해보고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보통은요, 따져보거나 헤아려 보지 않은 채 그냥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끔 이제 청년들이랑 할 때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네가 공동체 앞에서 기도해 보아야 하지 않겠니? 네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생각할 때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청년들에게 건넬 때가 있죠. 그러면요, 청년들이 제 말에 설득이 안 돼서가 아니라 설득은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맞아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하나님은 순종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헌신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세요. 용서하기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더 헤아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못하겠어요. 아니, 못하겠어요라고 정직하게 말하기보단 아,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뭐야, 알겠다며. 그게 맞아요. 아,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에겐 틀린 것이죠. 왜요? 순종할 때 치러야 될 대가는 생각하는데 그때 오게 되는 축복과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는 참되게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혜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진리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 순종뿐입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나 억지로 하란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고 몸부리는 과정 앞에서, 헤아리는 과정 안에서 도달하게 되는 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멈춰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교정되어야 되는 분이 많은 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나의 자리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때로 생각하더라도 순종해야 될 방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모르겠다, 귀찮아 라고 생각하며 생각을 멈추어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가 T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MBTI T냐 F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자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우지 않으면 파악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파악이 되지 않으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나와도 잘 순종하지 않는 판에 답이 없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과 생각의 내용과 생각의 방식과 그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멈추어 서서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지를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청년부를 맡고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빈축을 샀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붙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얼만큼 공부하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요? 시험에 붙을 만큼 공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현재 수준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토익 100점 맞던 사람이 500점 맞으려고 하면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토익 500점 맞던 사람이 600점 맞으려면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객관적이고 물량화 시킬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 뒤에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님 T예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지금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은 훌륭한 집사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장로님, 혹은 훌륭한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꿔주시길 기도하든 사고를 흘려나든 생각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는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내린 그 솔루션대로 하지 않으면요,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양태는 반드시 생각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삶은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쾅 부딪혀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말솜씨가 좋은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고 생각하며 팔짱을 끼기 위한 게 아닌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아,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나는 옳은 곳에 있어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을 교정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지금 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반영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말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행동 하나가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래, 나 원래 이 모양이야. 그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 더 닮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훈련하기 위하여서는요, 멈추어 서서 여러분을 스스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앉아서 생각 없이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다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어쨌든 일은 되니까, 일 잘하고 있으니까, 기능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타격을 하니까, 자 일단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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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을 사역의 현장으로 밀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여러분이 멈춰 서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원합니다.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한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돌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지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이 내 삶에 오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하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생명은 없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물론 생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작용하십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의식을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부분을 책임 있게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아유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날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거야. 근데 일단은 건드리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과나무 아래 누워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아우 어떻게 해주겠지, 아우 몰라 몰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방향을 주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성로에 올라가듯 말입니다. 설교를 듣든 말씀을 읽든 경건서적을 읽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현장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멈추어 서십시오. 때로 여러분 핸드폰을 계속 붙잡고 있고 싶을 그때에도요,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방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가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반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삶을 교정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니? 아, 믿죠. 예수님 사랑하니? 사랑하죠. 근데 왜 예배 안 나오니? 그러게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든지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양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서 생각을 교정해야 하고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멈추어 서서 용감하게 삶을 알아보고 부딪혀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